무선 청소기나 파워뱅크 등등 많은 무선 제품들의 리튬이온 전지가 사용됩니다. 오랜 시간 사용하다 보면 배터리가 수명을 다하는 순간이 오죠. 예전 같으면 아 쓸만큼 썼구나 하고 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셨지만 DIY가 대중화되면서 배터리를 리필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제품들이 리튬이온 전지 딱 한 개만 들어있진 않아요. 리모컨처럼 이렇게 갈아 끼울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의 제품들에는 이런 식으로 스폰 용접이 되어 있어요. 스폰 용접이 가장 빠르고 간단하고 튼튼하고 안전하지만 이거를 하려면 스폿 용접기라는 게 따로 필요하죠. 아 그리고 다음 컨텐츠는 스폿 용접기 컨텐츠입니다. 어쨌든 일반인이 한번 사용하려고 스폰 용접기를 제작 또는 구매하는 건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오늘 리튬이온 배터리를 납땜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리튬이온을 납땜하실 때 딱 한 가지만 주의해주시면 됩니다. 배터리의 온도가 높아지지 않는 것인데요. 이것만 주의해주시면 납땜하실 때 따로 문제가 없을 거예요. 배터리가 열을 많이 받게 되면 재성능이 나오지 않게 되어버릴 수도 있고 또 최악의 경우엔 폭발의 위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인두기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배터리에 열을 가하지 않느냐. 네 맞아요. 열을 하나도 안 가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으로 가하면서 납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준비물은 일단 인두기, 납, 그리고 페이스트와 페이스트를 바를 도구를 하나 준비합니다. 저는 붓을 이용할 거예요. 제가 되게 거창하게 말했지만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일단 연결할 배터리들을 미리 고정해줘야 되는데 저는 실리콘을 이용해서 미리 고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리튬이온 배터리들의 전압을 미리 맞춰둬야 돼요. 전 우선 직렬 3단에다가 병렬 5단을 연결할 겁니다. 병렬로 연결할 배터리 5개를 먼저 실리콘으로 붙여줄게요. 다음으로 인두기를 준비해 주시고 납 흡입기를 켭니다. 흡입기 만드는 영상은 위에 카드를 눌러주세요. 페이스트를 붓을 이용해서 배터리 위쪽에 조금씩 발라줍니다. 페이스트를 발라주면 열전도가 빠르게 잘 되기 때문에 인두기를 세고 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페이스트를 다 묻힌 뒤에 인두기에 적정량의 납을 묻혀둡니다. 살짝만 됐다 떼시면 납이 이렇게 잘 붙어요. 케일 플레이트를 준비해주고 열을 가할 플레이트 윗부분에도 페이스트를 조금 묻혀줍니다. 그리고 인두기로 열을 가해 붙여줍니다. 병렬 연결을 마무리한 상태고요. 절연이 있는 부분 쪽이 적혀있는데 주의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직렬 연결 마무리하고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렬 연결까지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네, 오늘 인두기를 이용해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납땜 한번 해보았는데요. 꼭 스폿 용접기가 없더라도 이렇게 납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